예, 반갑습니다. 이어서 하겠습니다. 2016년 서울시입니다. 다 도심축의 단면 이체 모멘트 구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상승 모멘트도 구하는 거. 주 단면 이체 모멘트 1, 2도 구하는 겁니다. 자, 봅시다. 쉬워요. 쉬워요. BH죠. 자, 도심의 가로 세로축을 X, Y로 할 때 단면 이체 모멘트 구하는 거. 먼저 단면 이체 모멘트 X는 먼저 이렇게 합시다. 그냥 두 배에는 그냥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48분의 B1 EH의 3승 더하기 12분의 B2 EH의 3승 끝. 또 IY는 바꾸면 되죠. 그대로 2 곱하기 30분의 B1 삼성 EH 플러스 B1 H 3분의 B1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3분의 B2 삼성 EH 계산하면 되고요. 상승 모멘트는 뭐예요? 그렇죠. 도심축을 재는 거 어때? 0. 주 단면 이체 모멘트 I1, I2는 같죠? 2분의 IX 더하기 I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의 총 제곱 플러스 I 제곱의 IXY의 제곱 다 했잖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거라고. 도심축의 단면 이체 모멘트 IX, IY 상승 모멘트 주단면에서 이걸 공식입니다.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재료 여기까지 쓴 일인데요.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이거. 지금까지 응용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자, 첫째, 정역학을 했고요. 기초. 그 다음에 두 번째, 구조물 개론을 했습니다. 세 번째, 정정보원 단순보에 대해서 했고요. 네 번째, 정정보2, 켄틸레보, 레빈보, 갤버보. 그 다음에 정정, 라멘과 아치를 했습니다. 여섯 번째, 정정, 트러스. 단면법, 절전법. 그 다음에 일곱 번째, 제 단면의 성질. 쭉 갑니다. 8, 9, 10, 11, 12. 재료의 역학적 성질. 보의 응력. 기둥, 자굴, 그 다음에 정정, 구조물과 처짐, 처짐각, 부정적 구조물입니다. 자, 9까지 9급입니다. 9급, 9급 기준. 9까지 9급. 지방지 9급. 그 다음에 서울시 9급.
그 다음에 전체 빈도. 자, 정력학은 꾸준히 나옵니다. 한 6.18%, 8.3%, 4.4%. 평균적으로 6.1%가 나옵니다. 구조물 개론 5%, 3.9%, 2.2%, 3.8% 정도 나옵니다. 단순보 10%, 12.8%, 7.2%, 10% 나옵니다. 12.7%, 9.4%, 6.7%, 9.8% 정도 나옵니다.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. 정정라면과 아치 0.9%, 4.4%, 소고시는 6.1%네, 3.6%, 정정트러스 6.8%, 7.2%, 5.0%, 6.5% 나옵니다. 단면의 정질 5.0%, 5.6%, 4.4% 나옵니다. 5.0%. 재료의 역학 지성식이 중요합니다. 24.5%, 20.5%, 25.5%, 23.6%. 제일 많이 나오네, 빈도수가. 자, 보의 영역 8.6%, 7.8%, 10.6%, 9%. 기둥 7.3%, 6.1%, 7.8%, 약 7% 나옵니다. 다 분석했습니다, 선생님. 정적분류 처짐 8.6%, 8.3%, 12.8%, 9.8%가 나옵니다. 3.7%, 5.5%, 7.6%, 5.3%. 자,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료의 역학지성지 1번.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? 정전구조 처진과 이런 것들. 9.8%, 정전보, 정전보 단순보. 보양력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강도를 줘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여기까지 했습니다. 이제 반했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재료 역학 증시에 더 알찬 강의로 이루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